서영락. 너희 어머니가 락이라고 부르던데. 나도 그렇게 부르면 되나? 이 선생이 누구냐? 좋아. 그래도 뭐 네 윗선 한두 계단 정도는 알 거 아니야. 말 안 할 거야? 너 여기 와서 한마디도 안 했다며. 누굴 위해서? 그래, 뭐 너처럼 조직밥 먹고 큰 애들은 덮어놓고 충성부터 한다마는 결국 봐봐.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 죽을 뻔하고 이게 인마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는 그 오야 때문에 이게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다. 그 꼴이 인마 딱 거기 개네. 어? 그 개 한 마리 살았더만은 지는 피떡인데 아주 그냥 사람들 앞이라고 꼬리를 필사적으로 흔들고. 걔가 어떻게 됐어요? 걔가 현장 사진이 여기. 야 이거 봐. 이거 너 이 잔인한 놈들. 이게 내가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. 야 동우야, 그 걔 어떻게 됐냐? 예. 그 화상 때문에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해갖고 당장 수술은 못하고 해.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뭐 진통제하고 진정제 쓰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가자. 이름이 뭐예요? 진돗개요. 진돗개 아닌데. 그럼 그 목구멍이 늘러붙어가지고 새로 뚫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넘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짖지는 못할 거라며?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러시고 오라고요? 이전에도 그런 수법으로 조직 물갈이했던 전력이 있잖아. 좀만 거슬리면 싹 쓸어버리는 거지. 지 식구건 개건 뭐건 하여튼 누가 그러더만 이 선생은 악마로. 잡을 수 있어요? 잡아야지. 어떻게요? 이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형사님도 모르시잖아요. 나는 잡는다.